그 중구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미안. 아주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저희는 어디로 가느냐? 야, 먹을 거 엄청 많이 파네. 돗자리도 빌리고 난리가 났네요. 우와. 와, 저런 데가 있었어? 좋네요. 좋아요. 5,000원 주고 빌렸습니다. 대여를 했는데. 그럼 술을 뭘 먼저 먹어야 될까요? 막걸리 한 잔. 박유덕의 골목 막걸리. 아, 이거 저희 협찬받았던, 아니 그냥 갑자기 이메일이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 뭐 촬영 그런 거 상관없이 맛 한번 보시라고. 맛보시라. 이 좋은 날 이 시원하게 한 잔 딱 찌끄리고 시작을 해볼까요? 맛있어요. 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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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키. 좋다. 짠. 아, 맛있네? 맛있다. 맛있어. 약간 적당한 달달함에 다 적당해. 탄산감도 적당하고 달달함도 적당하고 이 누룩맛도 적당하고. 남자 쪽으로 완전 치우쳐진 막걸리는 아닌 것 같고. 맞아. 여성분들도 약간 좋아할 맛이야. 약간 좀 라이트하면서도 너무 또 라이트하지 않은. 맞아 맞아. 괜찮네요, 생각보다. 잘 만들었네. 이게 골목식당, 그 예전에 그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왔던 충남 예산에 있는 시장, 청년 사업하는 그쪽 몰 그쪽에서 하던 식당에서 되게 백종원을 싸웠었어. 나는 그래? 고집이 있었어. 난 이런 막걸리를 하겠다. 백종원은 그거는, 그런 막걸리는 승부가 안 된다, 너무 대중적이지가 않다, 이걸로 싸우다가 결국은 접점을 잘 찾아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고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유덕이라는 데가 여기서 되게 유명해, 이 골목 막걸리. 그러면 백종원 사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도? 백종원 사단인지 모르겠지만 가게 안에 이걸 다 납품을 입점을 시켰더라고 나 알고 있거든. 어쨌든 맛은 괜찮네요, 생각보다. 맛은 괜찮아.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스페셜 초밥, 눌린 초밥. 아, 야, 좋다. 잘 왔지? 좋았어. 오늘은 여의도였다. 뭐 먼저 먹을까? 강원 가야지. 너 밥 먹어라. 너 밥 먹어. 아, 또 서로 좋은 거 양보하는 이 분위기 보고. 짠. 딱 예상한 맛이야? 아니, 그러니까 아까 네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? 알긴 알아. 지금 몸소 느껴지는 거야. 오늘 먹고 싶어. 밥은 먹으면 후회. 왜 또 몸을 먹고 싶어? 한강에 갈매기 있다고 하면 누가 믿을까? 진짜 갈매기가 있네. 저렇게 갈매기가 울 일이야? 여기에 막걸리도 좋은데 소주도 한잔 하자, 시원하게. 난 이거 맨날 갖고 다니니까 여기다가. 좋아. 회에다 소주 안 먹으면 약간 좀 서운하지. 짠. 자, 오늘의 반스키를 좀 찍어봅시다. 오늘의 반스키는 발렌타인 17. 자, 발렌타인 17은 17은 뭐 발렌타인 17이지 뭐. 그냥 해, 오픈해. 뭐 어떡할 거야, 발렌타인 17. 근데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이 아니라 그 아티스트 에디션이라고 해서 노상호 님이 뭐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라벨 디자인을 만들었나. 이게 10, 우리가 13만 13만 7,800원이 나왔었는데 우리 13만 7,400원에 샀지. 그러니까 오히려 설날에 나왔던 그 제품보다 400원 싸게 샀다. 그렇지. 큰 자랑이다. 참고 그때도 참고 살려다가 말다가 맞지. 지금 산 거잖아. 400원에 싸게 샀고, 그리고 오리지널 라벨이 붙어 있는 거는 16만 원대, 16만 5천 원.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걸 왜 비싼 건지. 왜 비싼지 댓글. 왜냐면 이 패키지도 있는데. 골드 있어. 스탱으로 된 포스터. 이거 잔이 중국 잔 아니야. 네덜란드. 폴란드.
야 그러면 진짜 싸게 샀다 우리. 싸게 산 거야. 어. 우리가 발렌타인 라인이 다 있는데 17년만 없었어요. 계속 이 빠진 뭔가 느낌으로 했다가 요번에 이제 완성체가 돼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울고 먹을 수 있다. 솔직히 이거는 누가 줄 줄 알았어. 누가 줘 누가. 자 뚝딱. 어? 스크류가 아닌가 봐. 하나 둘 셋. 살짝 돌렸다가. 아, 스크류야?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하나 둘 셋. 와. 야 스크류 아니야. 근데 웃기게 생겼다. 어 이게 되게 웃기다. 스크류랑 이거 조합이야. 오 약간 풀르고 나서 하는 거네. 맞아 넣고서 잠가야 돼. 오 야 이건 괜찮다. 야 이거 괜찮다. 이거 완전 이거, 아이디어네. 어, 이건 아이디어다. 야,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딴 데도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막혀 있잖아 어쨌든. 그러니까, 막혀 있으니까 셀 일도 별로 셀 일도 없고. 오 좋은데? 어, 좋은데? 그냥 과실 향. 오우 맛있네. 숙성 연수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17년 이게 그냥 핫바리로 볼 게 아니야. 과실하면서 달달하면서 되게 약간 정말 진짜 이게 되게 웃긴 게 30년 먹었을 때 그 탄산감 있잖아. 어. 근데 21년에서도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. 있었어. 근데 여기서도 약간 어 한 10% 정도 느껴진다. 그 약간 짜르르르 어, 짜르르한 게 그런 약간 탄산감 죠 그지? 딱 17년부터 시작하네. 여기서부터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면 30년에 가장 베이스. 어 베이스 느낌. 그냥 딱 베이스. 여기서부터 30년의 느낌이 시작된다. 맞아. 어, 이렇게 맞아, 봐야 될 것 같아. 그지? 그러니까 오히려 21년, 30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17년으로 약간 파티할 때나 이럴 때 훨씬 좋을 수 있겠다는 어, 생각이 들어. 그게 괜찮을 것 같아. 어. 오늘 이 야외 분위기야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. 어? 유리 네덜란드라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슬로바키아라고 써있어. 뭐야 여기는 네덜란드로 써있는데 왜 그래. 코스터는 중국제고 유리는 네덜란드인데 원산지가 네덜란드인데 제조사는 슬로바키아인가 그러면? 아닌데 뭔 소리야? 그럼 어딨어? 이게 뭔 소리야? 어쨌든 뭐 어쨌든 중국자는 아니다. 어쨌든 회잖아. 내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. 소주로도 부족해.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거. 짜자자. 벌써 냄새가 솔솔 풍기는구만. 아, 내 손에서도 냄새가. 여러 가지 먹다 남은 피트위스키를 다 섞어서 항상 들고 다니는 피플라스크. 언제 해산물이 나올지 몰라. 언제 몰라. 어, 언제 몰라. 언제 몰라. 그래서 피트 전용 피플라스크야. 맞아. 더 이상 이거는 딴 걸 섞을 수 없어. 딴 거 섞으면 안 돼. 저건 냄새가 와. 아 역시 위스키는 사람과 분위기가 좋아. 너무 맛있어 지금. 너무 맛있어. 이때 너가 너무 잘 나와 지금. 이게 햇살과 이런 것들 때문에. 요거랑 그러면 뭐가 어울릴까? 연어? 연어 조지자. 연어 조지자자. 조지자자. 이것이 훈제 연어다. 아 완전 훈제 연어야. 술을 즐기려면 이렇게 즐겨야 된다. 맞아. 지금 왜 주종이 몇 개야? 소주, 막걸리, 발렌타인, 피트. 야 그리고 안에는 맥주가 또 있다. 나중에 그거는 쿠키에서. 한강에서 맥주를 가장 시원하게 먹는 방법. 오 마이 갓. 야 갓 잡아 올린 맥주. 아우. 어 옆에 또 손님이 오셨네. 어서 오세요. 쉽사리 사라지요. 이게 쉽게 사라져. 비 한번 오면 훅훅. 내가 알기로는 왕번나무는 우리나라 토종이고 이 왕번나무를 일본에 가져가서 그냥 번나무 사쿠라가 된 거라고 이 나는 알고 있어. 여기는 왕번나무요. 몰라. 난 종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거는 왕번나무지 않을까? 통이 크니까. 근데 일본은 보면은 사쿠라가 피는데 되게 몸통이 얄쌍하잖아.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're my everything. I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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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na marry you. 와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니 아까 공격 쪽도 되게 예뻤는데 이쪽 되게 예쁘다.
여기 찾으세요.